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기본 툴 활용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실 파일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단축키는 Ctrl N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작업 도큐멘트 크기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단위를 지정을 해주십시오. 밀리미터스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를 설정하시고 어드밴스드를 클릭해서 CMYK인지 컬러 모드도 반드시 확인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도큐멘트 미리 설정해놨는데요. 자, 그런 후에 Ctrl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눈금자 보기를 하게 되면 상단, 그리고 왼쪽에 눈금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이 00, 원점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금자로부터 마우스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내셔서요. 원하시는 레이아웃에 맞게 안내선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내선은 나중에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화면 중앙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저장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기본적인 답안이 저장되는 경로. 어딥니까? 내 PC, 문서. GTQ입니다. 연습하실 때부터 이 경로에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장 가서는 여러분이 GTQ 폴더를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안 전송의 경로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은 내 PC 문서 클릭해서 이렇게 GTQ 폴더를 새 폴더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규칙에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수험번호, 접수하신 후에 수험번호 부여받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성명, 성함 쓰시고, 문제번호, 1번이니까 저는 1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을 Save As로 같은 경로, 같은 이름, 같은 파일 형식일 땐 이렇게 대치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네, OK를 눌러줄 거예요. 자, 저장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에 보시면 Save As를 했을 때 버전에 대한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또 뜨게 됩니다. 자, 현재 진행하는 버전은 일러스트레이터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버전 또는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의 옵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같은 작업을 진행하실 텐데요. 자, 중앙에 안내선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타원 형태가 보이시죠? 그리고 타원의 일부가 이렇게 파이 형태처럼 잘려져 있는 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죠? 둥근 사각형이 결합된 십자가 형태, 십자 형태의 오브젝트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적인 오브젝트는요, 한번 만드신 후에 복사해서 변형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설정을 합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요. 툴 패널에서 자,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조금만 삼각형이 있는 툴들은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끝에 세로 막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꺼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 작업의 작업 모드는요, Essentials Classic으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합니다. 88mm에 68mm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실 때도요, 여러분, 탭키 눌러서 입력란 전환하시고요. OK는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회전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회전할 때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5도를 입력해 줍니다. 프리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OK를 눌러줍니다. 물론 셀렉션 툴 선택 도구의 바운딩 박스에 자, 이렇게 모서리 외곽에 나가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상태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회전하셔도 돼요. 네. 드래그 하실 때 보시면은요. 이렇게 앵글 값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를 입력을 할 때는 회전을 전문으로 하는 로테이트 툴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필 컬러 지정을 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의 컬러 모드가 CMYK라 하더라도 간혹 컬러 패널에 CMYK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컬러 패널 오른쪽 상단에 옵션 보기를 하시고요. 이곳에서 CMYK로 변환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요. C는 10이고요. K 10 입력해서 명 컬러를 주시고 스트로크 컬러, 선 회 컬러는 없음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반복 형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변형 툴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유니폼 95%를 입력합니다. 자, 유니폼은요. 여러분 종횡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 호리젠탈, 버티칼이 동일한 수치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간혹 가로, 세로, 비가 다르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 넌 유니폼에 체크하고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여러분 프리뷰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브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무브는 이동인데요. 오브젝트 메뉴 누르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스폼에 무브가 있어요. 네, 지금 화면 영역에 안 잡힐 수 있는데요. 자, 이 무브는요. 여러분 대화 상자 띄우실 때 굳이 오브젝트 메뉴 클릭해서 가실 필요 없이 도구 패널 상단에 이 선택 툴들 있죠? 이 중에 하나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브에 관련된 대화 상자가 바로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로값, 세로값, 즉 허리젠탈, 버티칼의 수치를 입력해서 정확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허리젠탈은 6을 입력하고요. 버티칼은 1mm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프리뷰 체크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약간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저장하면서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화면을 줌아웃을 하겠습니다. 줌아웃을 하실 땐 컨트롤 누르고 마이너스 같이 눌러주셔도 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알트를 동시에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도 줌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줌인은요.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를 눌러주거나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줌인 확대가 됩니다. 네. 자, 도큐멘트 전체를 이렇게 줄여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타운의 일부를 빼내기 위해서 스타, 별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 나왔죠? 자, 레디우스 1은 70, 레디우스 2는 35를 입력합니다. 자, 레디우스 1은요. 별의 포인트, 뾰족한 별의 포인트, 밖으로 나가 있는 별의 포인트까지 거리예요. 중앙에서부터 레디우스 2는 중앙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거의 별들을 보시면요. 별 그렸을 때 2대 1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의 차이를 적게 또는 많이 줘가지고 별의 모양을 다양하게 변형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5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서 별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구별을 위해서 제가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앵글을 조정하겠습니다. 앵글은 각도를 말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14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타원과 겹치도록 배치를 할 겁니다. 타원에서 어떤 영역이 빠질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네. 자, 회전되어 있는 별을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양대로 형태를 빼낼 거예요. 자, 섬세하게 이동하실 때는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선택 도구로 전환하는 컨트롤을 누른 채 자, Shift까지 같이 누르고요. 아래쪽에 회전되어 있는 타원 형태 있죠? 네, 이 형태를 같이 선택합니다. 자, 다중 선택은 선택 도구에서 Shift 누른 채 클릭 또는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전환을 하실 때는 영문 입력 모드에서 알파벳 눌러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을 누른 채 보시면은요. 다른 도구 사용하시다가 언제든지 선택 상태로 바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타원과 함께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제 패스파인더 활용할 텐데요. 프로퍼티스 한번 보시면은요. 하단에 자, 이 속성 패널은요. 변형,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설정, 이펙트, 그리고 얼라인 정렬, 패스파인더, 그리고 퀵 액션스에서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명령들이 그때그때 교체가 되면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패스파인더가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 클릭해서요. 패스파인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패스파인더 패널을 여러분이 따로 띄워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쓰시던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쉐입 모드에 두 번째 마이너스 프론트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선택된 오브젝트에서 앞쪽 오브젝트가 빠진다는 얘기겠죠. 마이너스 프론트 하면서 별의 형태가 빠지면서 어때요? 같이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 겹친 부분도 오려내듯이 이렇게 잘라서 없애주는 걸 말합니다. 자, 선택과 어떤 패스파인더를 지정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자, 이제 십자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이니까요. 자, Rounded Rectangle Tool을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자, 3, 9, 2를 차례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위스는 3, 하이트는 9, 코너 레디우스, 코너 돌아가는 정도죠.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정도 값을 말합니다. 자,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지정된 컬러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 컬러는 C10, K10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자, 90도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되는 걸 미리 보실 수가 있죠. 자, 십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네. 자, 중앙을 축으로 해서 변형 축으로 해서 회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첫 번째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확대된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유니폼 180%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카피를 눌러서 확대된 오브젝트를 만들어냅니다. 네. 자, 이 오브젝트를 그리고 나서 변형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측정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 대각선 방향으로 사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선 컬러만 구별되는 색상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조정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이동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은요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윤곽선 보기를 하시면서 선의 배치를 맞춰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선을 그릴 때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수평선 또는 수직선 그리고 45도 사선을 제어하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디바이드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디바이드 했더니 어때요? 밖으로 튀어나간 선들은 없어졌죠. 자, 이 디바이드를 사용해서 면을 분할할 때 분할하고자 하는 선은요 항상 오브젝트 바깥쪽으로 충분히 겹치도록 배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이 모서리에서부터 이 모서리까지 사선을 그리겠다. 뭐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틈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디바이드가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칼로 자르다가 만 것처럼 라인만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자, 사선과 이 둥근 십자 형태는 우리가 얼라인을 사용해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서 배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그룹으로 얘가 인식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룹의 격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룹을 언그룹 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설정으로 선택하고 편집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격리 모드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격리 모드 해제할 때는 바깥쪽 도큐멘트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ESC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더블 클릭 해볼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단계 단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패스라고 나왔을 때는 이 단일 패스 하나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면 컬러는 흰색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흰색, 검정색은 컬러에 이렇게 설정이 바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세팅하지 마시고 바로 클릭해서 적용을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 모드로 설정을 하셔야지 다른 오브젝트들 편집이 되겠죠?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둥근 십자 형태는 여러분 보시면 세 개가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디바이드로 색상 편집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폼은 70%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도로 다시 회전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의사 캐릭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이제 의사 캐릭터를 만들 텐데요. 자, 얼굴 부분부터 만들도록 합니다. 자, 엘립스 툴을 사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 선택하시고요. 화면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25에 27mm를 각각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얼굴 형태에 맞게 원을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요. 7에 8mm를 입력해서 귀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귀 안쪽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을 겹치도록 그리고요. 색상을 각각 지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컨트롤 Y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원형이 겹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더 그리면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먼저 그린 원에서 나중에 그린 원의 색깔이 덮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얼굴 색과 동일한 색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된 상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눈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릴 텐데요. 역시 엘립스 툴을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자, 3.5mm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검정색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K100을 설정하시고 스트로크 넌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파이 형태로 한번 변형을 해볼 건데요. 좀 전에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저희가 별을 그려서 별의 모서리 부분이 겹치게끔 해서 모양을 빼가지고 완성을 했죠. 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요. 자, 이 프로퍼티스에 보시면은요. 엘립스 원이 설정되어 있고요. 원을 그리고 지금 선택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자, 트랜스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여기에 XY 좌표값 나오고 WH 수치 자 3.5 입력해서 저희가 정원을 그렸죠. 여기 정보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십니다. 여기에서 수치를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앵글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뒤집기 기능도 여기서 바로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More Options에 클릭해보시면 가려져 있던 옵션이 보일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뭐예요, 여러분? 파이 형태 만드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앵글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원의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스타트,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엔드가 되겠죠.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우스 오버했더니 파이 형태 보이시죠? 원의 4분의 1이 없어진 상태가 보일 거예요. 이때 마우스 놓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여러분이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파이 형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수치를 입력해서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땐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패널에서요. 저희는 엔드에 오른쪽 수치 끝부분이 열리는 파이 값이죠. 네, 엔드 앵글을 337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 다른 작업 하실 때도요. 이렇게 작업 도큐멘트 상에서 이 포인트를 움직여서 적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네. 자, 이제 펜툴을 이용해서 눈썹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재하시고요. 자, 열린 패스로 이제 눈썹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처음에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드래그를 해주시면 곡선의 열린 패스가 나오겠죠. 네, 이때 이제 핸들의 방향 각도, 그죠? 그 다음에 길이감에 따라서 어때요? 그려지는 열린 패스의 모양은 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고요. 자, 필 컬러는 없음 하시고 스트로크 컬러만 K1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패널도요.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스트로크 웨이트는 이 포인트를 지정을 하시고요. 스트로크에 대한 세부 설정을 지정할 때는 왼쪽 스트로크 밑줄 그어진 스트로크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패널이 또 별도로 뜹니다. 이때 패널 하단을 보시면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유니폼이라고 해서 어때요? 굵기가 균일한 실선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선의 형태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위스 프로파일 1이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럼 어때요? 이렇게 두께감이 다른 형태의 선으로 보여지죠. 양 끝은 가늘고 중간이 도톰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일일이 여러분 패스를 닫힌 패스로 위쪽 형태 따고 아래쪽 형태 따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선의 속성이 아니고 면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필 컬러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오브젝트 클릭합니다. 패스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 스트로크는 스트로크의 두께 모양을 그대로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트로크 컬러로 설정되어 있고 스트로크의 속성인데요. 자, 아웃라인 스트로크 클릭했더니 어때요? 선의 속성이 면으로 변환된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눈썹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려진 눈과 눈썹 형태를요, 여러분 복사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컨트롤 눌렀을 때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지정이 됐을 때는 이 면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점과 선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지만 면 자체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셀렉션 툴로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결과예요. 아시겠죠? 자, 아니면 영문 입력 모드에서 알파벳 V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 도구로 빠른 전환이 또 가능합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면서 이렇게 이동해서 눈의 형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이 된다, 형태가 비슷하다, 크기만 다르다, 회전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기본 오브젝트 그린 후에요 변형 도구 사용하시면 되고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그 형태를 다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작업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완성된 결과물을 한번 보시고요. 아, 여기에서는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고 이 부분은 뭐 펜툴을 써야겠다. 이 부분은 패스파인더를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정리를 좀 하시고요. 다 그릴 게 아니라 변형이 가능한 형태라면 복사를 해서 쓰시는 방법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머리카락 모양을 그릴 텐데요. 자, 머리 형태를 한 번에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색깔 필컬러 K100으로 해서 뒤쪽 머리 부분과 앞쪽 머리 부분을 따로따로 그려서 어레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Y를 해서 완성 형태 한번 참조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위치 좀 맞춰주고요. 이렇게 해서 앞머리 형태를 먼저 그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앞머리 형태를 먼저 그려서 배치해 놓고 뒷머리 형태 그려서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하셔도 돼요. 네. 자, 어레인지에 대한 설정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머리 이 윤곽선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어차피 기존에 그려졌던 오브젝트 면으로 가려질 부분이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때요? 세부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스킵해서 가로질러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곡선 그릴 때 패스 미리 그려지는 이 패스 선분의 궤적이 보입니다. 이거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고 처음 그렸던 클릭했던 점에 마우스 가져가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 뜹니다. 이때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머리를 이렇게 얼굴 반이 가려지도록 앞으로 드리우고 있죠. 네, 이 상태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자, 뒤로 보내기를 여러 번 눌러요.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뒤로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뒤로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머리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으로 노출되는 부분은요. 네,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니까 좀 자유롭게 그리시고요. 곡선은 드래그,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가더라도요. 예, 패스 일부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정점에 방금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끝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와요. 이때 클릭하시면 한쪽 핸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그려줄 선의 모양을 여러분이 충분히 컨트롤 하시면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간에 약간 휘어져 있는 이 부분은요, Alt 누르면서요, 이렇게 핸들을 드래그 하셔서 예, 이 부분을 또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셔서 클릭, 길이감이 다를 때도 바로 Alt 눌러서 핸들 끝을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서 곡선으로 그려주시고요.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핸들을 따로따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Y를 해서 확인을 해서 보시면 자 나중에 그려지는 오브젝트는 이렇게 윤곽이 뚜렷한 부분만 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요. 좀 자유롭게 충분히 겹치도록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순서대로 보시면 되셨죠? 네. 자, 이제 아래쪽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펜툴을 사용해서 여러분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자, 가운에 해당되는 형태 크게 뒤쪽에 배치되는 형태를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 칼라, 휠 칼라 없음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결될 때 직선의 형태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은요 앞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연결을 해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그려주도록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닫힌 패스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맞춰줄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진녹색 이 오브젝트를 먼저 그린 다음에 목의 형태를 그려서 어때요? 얼굴보다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는 이 가운의 형태와 중간의 오브젝트와 목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세 개의 오브젝트가 이제 뒤로 가기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때도요. 여러분 가려지는 부분 고려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려놓고 색은 채워 넣을게요. 네. 자, 이 부분도요. 겹치는 부분 보시고요. 네. 클릭해서 선의 전환이 필요할 때는 클릭해서 드래그했던 점에 클릭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레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뒤쪽 오브젝트를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할 텐데 뒤쪽 머리카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같이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럼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돈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형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앞에 오브젝트 이렇게 자 가려졌던 오브젝트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려진 오브젝트의 순서를 바꿔주실 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레인지는요. 프로퍼티스에 어레인지 버튼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적용하셔도 되고 단축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팔과 그 어깨 한쪽 어깨와 이제 손 부분을 그려줄 텐데요. 자, 그려놨더니 가운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가운 형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윤곽선만 남겨놓고 연결해서 또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복사한 후에 스트로크 컬러를 none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F라는 건 뭐냐면 에딧 메뉴 보시면은요. Paste in Front입니다. 복사한 오브젝트 바로 앞쪽에 어레인지도 동일한 상태로 붙게 됩니다. 자, 이때 Fill Color는 None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전환하겠습니다.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는 뭐냐면 격리 모드라고 해서요. 나머지 오브젝트는 흐릿하게 보이고 현재 오브젝트만 편집이 용이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를 말합니다. 자, 하단에 점을 클릭해서 딜리트를 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해야 되는 건 아시겠죠? 네, 점을 선택해서 열린 패스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레인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왼쪽 대괄호 누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지는 오브젝트 순서 배치에 따라서 어레인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자, 이제 펜툴을 사용해서 나머지 형태를 그려줍니다. 열린 패스로요. 드래그 해서 어깨 모양. 네. 자, 열린 패스를 연속적으로 그리실 때는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시면 패스의 형태가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열린 패스를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기존에 있던 자, 테두리만 남아 있는 이 가운 형태의 끝부분을 마우스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패스가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연결된 패스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나머지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래그 하시고요. 이때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클릭 한번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직선 형태는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드래그해서 네, 여기에서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 어때요? 이 부분에 어때요? 지금 필 컬러 부분이 어때요? 여기는 색상이 없는 상태죠. 그럼 여기도 어때요? 채워지지 않겠죠? 네. 자, 또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저스 툴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패스를 끊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패스만 따로 선택이 가능하겠죠? 네, 이때 필 컬러는 흰색, 스트로크 컬러는 검정색 유지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결하시면 돼요. 상황에 맞게 패스가 연결이 되었다 아니면 다시 떼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이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손의 형태도 마저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형으로 네. 뒤쪽에 이제 가려지는 부분은요 여러분 조금 편하게 그리셔도 돼요. 네. 자, 해서 이렇게 닫힌 패스 그려주시고요.
자, 제시된 필 칼라 M, Y, K 각각 20, 10, 10을 입력을 해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단계적으로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 하셔도 되고요. 자, 이 8 부분을 선택해서 어때요? 어레인지에 Bring to Front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가져오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의사 오브젝트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청진기 오브젝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놓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추적되는 형태들이 있죠. 둥근 사각형 있고요. 원도 보이죠? 그죠? 네. 서로 이제 결합을 한 상태로 만들었고요.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어때요? 면의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Rounded Rectangle Tool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십시오. 필칼라는 넌을 지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컬라는 K100을 지정해서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작은 둥근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각각 입력을 하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네. 그래서 왼쪽 하단에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그리면 되겠죠. 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Alt 누른 지점이 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6mm의 정원을 그려주시고요. 자, 필 컬러를 K1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셨고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완성 형태로 나가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선택 도구를 사용하셔서요. 큰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패스의 일부를 잘라줄 때 쓰는 시저스 툴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패스에 자르는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왼쪽 겹치는 이 부분요. 교차 지점, 그 다음에 원은요. 어때요? 가운데 이 지점 해서 여유 있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 두 번 눌러줍니다. 삭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 끝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Rounded Rectangle Tool을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자, 둥근 사각형을 그리실 때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여러분이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대화 상자에서 코너 레디우스 값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리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드래그 하실 때요. 드래그 할 때, 자, 마우스 꽉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실 때 키보드에 방향키 활용하시면 돼요. 왼쪽 또는 오른쪽, 위, 아래. 그죠? 왼쪽은 각진 상태가 됩니다. 자, 다시 드래그 할 때 오른쪽을 눌러주면 가장 둥근 형태로 모서리가 굴려지고요. 아래쪽 방향키는 점증적으로 코너가 조금 더 뾰족한 쪽으로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위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점점 정중적으로 둥그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감만큼
정도만큼 조정을 해서 이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바운딩 박스 사용하셔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전업 되면서 중앙에 이렇게 코너 안쪽에 보이는 이 둥근 점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모서리 값을 얼마든지 나중에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배치해 주시고 회전합니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했을 때 바운딩 박스 모서리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회전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칭형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선택을 하실 거고요. 컨트롤 Y를 눌러서 둥근 사각형이 중심에 표시된 X 모양 있죠? 자, 여기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이 부분이 변형 축이 됩니다. 뒤집는 축이 돼서 버티컬 카피를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형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이 둥근 사각형의 불필요한 선분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합니다.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 전환되어 있을 때 시저스 툴 사용하셔서요. 자, 불필요한 오브젝트의 선분 부분을 두 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두 번 눌러주십시오. 자, 하단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서 딜리트를 누른 거고요. 반대의 경우 위쪽을 없애야 된다 그럴 때는 어때요? 선택 툴로 선택을 해준 후에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줍니다. 자,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선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을 면의 속성으로 확장하셔야겠죠? 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겠습니다. 패스 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화면 레이아웃 참조하셔서 네, 배치를 먼저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바운딩 박스 모서리에 마우스 가져가서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요. 어레인지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여러 번 눌러서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목 뒤로 걸친 형태가 완료가 됐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마스크 오브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마스크 오브젝트도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활용해서 변형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값을 입력을 해 주십시오. 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값은 필 컬러가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컬러는 K100을 설정해서 작업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둥근 사각형이 됐는데 중간 부분을 위로 아래로 이동해서 모양을 변형해 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러니까 둥근 사각형의 모양을 규정하는 이 점들은요, 이 코너 쪽에 두 개씩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중간에 점이 있어야 변형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오브젝트에 패스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add, 더하다는 얘기죠. 앵커 포인트예요. 그래서 고정점들을 추가해 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이 고정점 추가를 하게 되면 점과 점, 고정점 사이에 중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에 점들을 다 추가를 해줘요. 여기도 추가, 여기도 추가, 추가. 추가됐죠? 물론 고정점을 전문으로 추가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Add Anchor Point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사용해서 뭐 한 개 정도면 이렇게 하겠는데요. 정확한 위치값에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고정점을 추가할 때는 이 명령어를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Direct Selection Tool로 중앙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가로 중앙에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패스 변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선택된 패스에 유니폼 180%를 입력해서 OK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고정점만 선택해서 이렇게 스케일 툴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변형이 쉽습니다. 네,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보시면은요. 선택된 이 모서리 안쪽에 보시면 동그란 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점을 이렇게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이 부분이 이렇게 코너 레디우스가 적용되듯이 둥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둥글게 적용을 더 해주십시오. 자, 이 부분에 둥근 정도만 다른 것과 차이가 나게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키보드 왼쪽 방향키 누르셔서요.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non uniform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horizontal은 100%를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는 그대로 놓고요. vertical만 줄여 줄 거예요. 65로 줄여 줄 겁니다. 자, 미리 보기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카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리고 fill color를 흰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stroke color는 none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음영 부분이 이제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트로크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뒤쪽 오브젝트 스트로크 1포인트가 어때요? 이 부분이 가려져서 어때요? 좀 어색하죠? 자, 이때 해결하는 방법은요. 자, 뒤쪽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요. 컨트롤 F로 어때요?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려지겠죠. 중간 오브젝트가. 이때 휠 컬러를 none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테두리 부분의 스트로크를 깔끔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에 스트로크가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스크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커서를 놓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약간 해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의사 캐릭터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형태 보시면서 앵글도 좀 조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스크 끈 부분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두 개의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드래그 이쪽에서 또 드래그. 네. 자, 두 개의 선엔 K100을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을 면으로 확장을 할 건데요. 자, 이때 이제 겹쳐지는 오브젝트랑 경계 부분을 좀 보시고요. 네. 선의 길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개의 선을 선택하시고요. 선을 면으로 확장하는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면의 속성으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요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이 점만 선택하셔서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어레인지 사용해서 살짝 뒤로 보내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확인해 보니까 조금 한 단계 더 뒤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저장에 앞서서 여러분이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윤곽 부분에서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안내선 가리기를 해줍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안내선 가리기입니다. 하이드 가이드. 자, 그리고 툴 패널의 핸드 툴 손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창에 맞추기를 해주시고요. 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는요.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저장하는 경로에 다시 올바르게 저장이 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올려줄게요. 네. 파일에 Save As입니다. 자, Save As를 클릭해서 어디에? 문서 GTQ 이곳에 지금 수험번호, 성명, 문제번호 1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십시오. 네, 자,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이미 있다 대체하겠느냐? 예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 과정에서 버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의 기본 툴을 활용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